자, 오늘의 푸나펑 TV와 함께 떠납니다. 한 달 전에 어떤 영상이 공개가 되었는데 그게 나오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. 카툰 네트워크 속 캐릭터들이 전부 이번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거기 나오는 주인공인 PB와 함께 감염된 인기 캐릭터들 한번 만나보자고요. 오. 잠깐만. 저 스티븐이 어! 헐. 자, 저 검은색 화살표 누르면 안 되네. 그럼 나도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거구나. 자, 이 스티븐 유니버스 뭐 만화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캐릭터인지는 대충 알고 있거든요. 바이러스에 감염된 스티븐 훨씬 더 무서워진 것 같습니다. 훨씬 더 강력해진 것 같아요. 거기에다가 계속 하다 보면은 스피넬도 감염이 되었다고 하거든요. 지금 보프 옆에 있는 캐릭터가 제가 그 PB라는 애인데 제가 가는 곳마다 스티븐이라든지 다른 캐릭터들이 전부 감염이 되었어요. 예, 좀비마냥. 사실상 얘가 바이러스를 뿌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. 와! 능력까지 해방을 했어요. 이야, 좋았어요. 감염된 스피넬 등장입니다. 순식간에 잡아먹을 줄만. 너도 이 바이러스와 함께 해. 야, 흡사 이거 그 레몬데몬 바이러스에 감염된 애들마냥 끔찍한데요. 검은색 눌러버려서 어떻게 해야. 와, 근데 이게 뭔 바이러스인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는 뭐랄까 그 좀비가 된 것보다 좀 더 기분이 나쁘게 생긴 것 같아. 검은색 먹물마냥 저렇게 잡아먹혀가지고 징그럽다 이거보다 굉장히 기괴하고 막 기분 나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. 2초 남았다. 좀만 버텨. 지금 보프도 최선을 다해 버티고 있고 옆에 PB는 저 자식 그냥 놀란 척만 하고 있고 구경만 하고 있거든요. 아, 스티븐과 스피넬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저거 어떻게 구할 수가 없는 것 같아. 다음 세계로 넘어갈게요. 요번에는 스티븐과 스피너에게 탈탈 털리고 비키니 시트로 넘어왔는데 와, 이 바이러스가 여기까지 퍼졌나요? 잠깐만, 그러면 스펀지밥도 목소리 봐. 안돼, 바이러스에 감염된 스펀지밥 덩치가 겁나게 커졌는데 피어. 바이러스의 능력으로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된 스펀지밥인 것 같아요. 보니까 비키니 시티도 답 없네. 어우, 스펀지밥 다른 친구들도 흡수해가지고 뭐 덩치 커지고 그런 거 아닐까? 야, 잠깐만 PB야, 너 잠깐만 맨날 구경만 하지 말고 옆에서 뭐 좀 해봐. 성우복이다. 저 밝고 귀여운 스펀지밥이 저렇게 무서운 괴물로 변해버리다니. 레알 그 동심팝의 그 자체네요. 예. 스펀지밥 정신 차려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중 하나인데 이렇게 동심파게 할 거야? 오, 목소리 봐. 템포 올라간다. 세상에, 어둠이 찾아오고 까딱 잘못하면
오히려 내가 먹히게 생겼어요 이거. 어. 펑. 뭐야? 마지막 총알 뭐죠? 코지마 또 가방이 없다고 생각해서 보내버린 건가? 이번에 또 다음 세계로 넘어왔는데 이것도 이미 끝나버린 것 같아요. 어드벤처 타임에 나오는 핑이라는 녀석인데 주인공이거든요? 인간소년인데 거의 뭐 영웅 느낌이 나죠? 근데 얘도 이미 잡아먹혀버렸어요. 어떻게 해. 잠깐만 이번에 또 그 저 검은색 누르면 안 되는 건가? 어! 아 도대체 저 바이러스 어떤 바이러스길래 저렇게 착한 캐릭터들이 미쳐버린 걸까요? 거의 뭐 해킹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. 아 이거 아우 저 검은색 누르면 안 돼. 저 노란색은 칼을 튕겨내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? 와 야 이거 난이도 장난 아니다. 안 되겠다 필살기 발동해야겠어. 와 이게 이지 난이도인데도 그 누르면 안 되는 화살표들이 나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. 까딱 잘못하면은 순식간에 게이지가 줄어들어. 오케이 검은색 누르면 안 되고 계속 가. 좋아 흐름 좋고 오노 오케이 계속 가. 와 요번 세계가 제일 빡세요. 어드벤처 타임. 제가 이것도 만화를 뭐 보진 못했지만 캐릭터들은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. 원래 되게 순수하고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그냥 뭐 악마의 지배된 애마냥 쫓아오니까 너무 징그럽습니다. 괜찮아요. 저는 지금 현재 필살기를 쓴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아요. 괜찮아 내가 치유 한번 시켜볼게. 우와 아 근데 저거 난이도인데 저 화살표 누르면 안 되는 게 너무 힘들다. 아 이거 어떻게 안 누르고 참아. 화살표 보이면은 약간 그 본능적으로 누르게 된단 말이죠. 아우 이거 피사기 안 썼으면은 못 깼겠는데요. 우와 일단은 핀 이 녀석이 어떤 위력을 갖고 있는지 능력을 한번 봐봐야 되잖아요. 와 절친 댕댕이 제이크가 합류를 했네요. 와 야 같이 공격한다 핀이랑 콜라보는 좀 이거 계속해서 저를 그냥 어떻게든 저도 같이 바이러스 감염시키려고 안달이 났네요. 무빙 좋아 와 얘네들이 감염된 애들 중에서는 제일 세다. 난이도 역대급이에요 얘. 에이 피해주고 어? 어?
어! 정신없어! 아, 이것도 답이 없는 세계야! 도망쳐! 어디 도망치려고? 너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우리들과 함께하자!